당장 쓸 카드가 나와야. 차라리 완타 나왔을 때 완타나 집을 걸 그랬나? 그리운 완타. 산상절 힘 개꿀. 어퍼컷 넣어놓으면 두고두고 쓰겠지. 거대한 새를 숭배했던 집단. 이거 광란 돌릴 수 있을랑가? 전체도 있겠다. 어퍼컷 먼저 강화할 거 같나? 뭐별 차이 없을 거예요. 금방 강화할 거니까. 전투 장비까지 강화를 하고. 아씨.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광란 돌리면은 여기 보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에이, 천천히 수비할 걸 그랬다. 어, 박제! 악마의 영상까지 나왔어. 근데, 광란 더 빨리 돌리는 게더 세겠지? 광란추. 엘리트 피 25% 깎습니다. 개꿀 유물입니다. 압축을 하자. 아, 힐포션 필요 없을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강란 몇대더 때리면 정신 못 차림. 룬큐브 혈안, 아니 혈안이 아니라 사혈 같은 것도 나오면 짚고, 엘리트도 조금 가볼까? 여기 아니면 여기. 근데 지금도 덱이 그렇게 빠른 게 빠르진 않을 텐데. 체력을 잃을 때마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거의 얘랑 비슷한 등급 아닙니까? 저거 등급 약간 과대평가돼 있어. 저게 보스 물령? 일단 사혈을 빨리 찾아야겠죠? 불조약 나왔고. 야, 핸드 쓰레기 같은 핸드. 아, 맞아, 이제 저기 있어. 아니, 광란만 조금 일찍 잡혔으면은. 아니, 광란이 아니라 저거 뭐야. 전투체면. 이거 빨리 사혈. 맨들맨들한 돌. 왜 복제야, 왜 쌍란 돌려? 아니야, 그러지 마. 돌겠네. 쌍란도 나름 괜찮죠.
가면 혈안. 좋아. 가면으로 타격 하나 더 줄 수 있다. 아, 제발. 업데이트 계속합니다. 부상 세자랑 돌았네. 아, 답 없다. 첫 턴엔드. 하필 엘리트랑 싸울 때저 턴엔드가 잘 안 되지. 저거 힘도 계속 올라. 아. 네,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저 턴에 전투 체면이나 저거 아무거나 좀 잡히지. 방어에도 저건 들어와요. 상점 가서 카드 지우고 싶은데 이거 체력이 너무 없어서 자야겠다. 얘네들도 잡기 힘들 텐데. 자야죠. 광란댁입니다. 흘려보내기.
제거. 제거 한 장 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저거. 조그만 애가 광란 가져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당제 안 바뀌었어요? 왜 자꾸 안 바뀌지? 아니, 바뀌었는데? 와, 첨탑. 휴식하고. 새로 고침 누르시면 아마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제발, 다행이다. 저거 광란 가져갔으면 짐 싸서 나가야 했는데. 뭘 했어도 광란 가져간 것보단 낫죠. 광란 가져갔으면 즉시 끝났잖아. 어이! 잘못 봤다. 다음에 광란 두 번 쓰면 잡을 수 있나? 재물. 건별이냐, 세장이냐. 재물도 있는데, 건별 할까? 어차피 가면으로 지울 수 있을 거니까 세 장은 미뤄두고, 가면으로 타격 수비 제거하고, 건별 있어도 엘리트가 얼마 없네. 그러게요. 노광 재물이어도 드루가 끝까지 되네. 재물 강화할 필요 없겠다. 광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변화. 강타 정도, 강타나 어퍼컷 변화해도 되겠지? 강타를 변화합시다. 오예. 이거는 뭐 무조건 이득이지. 번데기, 풍력, 탐욕의 손. 풍력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 넣고. 능숙? 능숙? 성급함? 성급함은 어퍼컷 때문에 못쓸 거고.
미래 예측. 어차피 저거 뭐야. 재물 쓰면 들어가 다 되겠지? 뭐야? 없잖아. 수비를 하는 게 맞겠죠? 어차피 잡을 수 있을 거니까. 아, 전마 저거 이상한 거 넣는다. 큰일났네. 큰일났다, 큰일났어. 제발. 됐다. 아귀저금 동이 왜 나와? 무장해제. 도누데카한테는 무장해제가 필요가 없지. 핑핑이한테는 필요하겠지. 안 쓸래 그러면. 보스 세 마리 중두 마리한테 필요가 없잖아. 한타덱 광란을 몇 번 쓰는 거야? 위압. 진화도 필요했을란가요? 아... 아깝다. 빼. 구불구불한 길. 빵기 두 장. 단기. 조졌다리. 여기서 맞아야
드롤을 보겠죠? 재물 안 빼도 되겠지? 생명력 아깝다. 양난 손님 반갑습니다. 깨실을 지금 때려놓을까? 아이, 재물 빼야되네. 영액 드로우 포션을 살까? 뭐지 뭐지? 수비? 불주약도 이제 필요 없나? 광기 도료? 턴마다 아군 잡고 힘을 올리는 유물 맞습니다. 아이, 벌써 아귀 깼어요. 여기 새하얗게 바뀌었잖아요. 수비 하나 더 지울까? 아, 벌써 돈 썼어요. 드로우 포션 샀음. 붕대나 박아야겠다. 어차피 드로우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광란 흘려보내기 다 0코스트 됐다. 대박. 위압 저거 인공물 뺄 때 쓸 수 있을란가? 인공물은 빼야지. 사수 다 지웠다. 한 장, 두 장. 셋.
넷. 다섯, 여섯. 아이, 약화 걸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되겠다. 앱. 점액은 불조약으로 틀 수 있겠지? 아, 어차피 쟤 다음 턴에 안 때리는구나. 라우사를 끊임 반갑습니다. 이번 턴에 광란을 때려놓으면 다음 턴에 안 때리지. 어리석은 놈. 드루 감소. 아, 아니구나. 실수했다. 엄청나게 실수했다. 14 체력 손해봤다. 에, 14밖에 손해 안 봤어요. 에, 까마귀나 나올 것이지, 젠장. 영코스트 흘려보내기면 됐어. 유다. 불조약 강화만 돼 있었어도 참. 에이, 돈 왜 약화 걸걸. 이것도 실수네. 그래도 뭐
다 잡았잖아. 1코스트 109 데미지. 1963. 점수는 막 높진 않네요. 유령 갑옷을 괜히 넣었나? 저거 자꾸 코스트 다 떼먹더라. 그치만 덱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압축된 듯. 아이고 마리누스님 오소롱 감사합니다. 저, 그, 타격 수비 한 장도 없는 거는 속 시원하긴 해요. 저게 혈안이 아니라 사혈이었으면은 더 빨리 눌렀을 텐데. 에, 뭐, 감안하고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